꼬마야, 연필 살래? 네? 저 공부 못해요. 연필 사도 안 써요. 이건 그냥 연필이 아니라 괴물의 손가락으로 만든 연필이야. 괴물 연필? 컨셉 너무 잡았어요, 할머니. 언제나 정답만 쓰는 연필인데 필요 없다면 뭐. 얼마요? 주세요. 가지고 다 드릴게요. 마지막 손님이니 공짜로 줄게. 대신 한 번이 연필을 손에 쥐면 다른 연필이나 펜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한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콜, 콜. 자, 시험 시작. 어디 보자. 역시 첫 번째 문제부터 모르겠네. 뭐지? 하지만 내겐 마법의 연필이 있지. 잠깐. 이건? 얼씨구. 오늘 시험 네 과목 답안지다 이딴 식으로 써낸 사람 나와. 못 맞췄지롱. 지금 장난해? 죽였죠.